안녕하십니까. JTV 전용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전주를 찾아 총선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정대로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진행하고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역 의원 20% 물갈이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의 하위 20% 물갈이 기준은 지난해 11월 의원수인 127명으로 계획대로라면 25명을 탈락시켜야 합니다. 관심은 지난달 이후 20명이 탈당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해 최종 물갈이 폭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물갈이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당과 불출마를 선언한 20명 외에 추가로 몇 명을 교체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물갈이 폭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숫자상으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는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간 군산과 정읍에서 전략 공천이 거론되지만 전략 공천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뭐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누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그것도 역시 뭐 공정한 경쟁을 갖다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더민주 기자회견에서 전북과 관련된 총선 공약 발표가 관심을 끌었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총선 공약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덕진공원을 한옥마을의 버금가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천년 연못의 역사와 특성을 살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천년 역사의 연못과 연못을 가로지르는 현수교,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 한해 6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에 힘입어 덕진공원의 관광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호수도 있고 여기 새들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주시 조사 결과 한옥마을과 함께 덕진공원을 찾는 비율은 10%에 그쳤습니다. 덕진공원 관광객의 32%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주시가 덕진공원을 볼거리와 체험장, 공연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바꾸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주야간 산책길, 연 창포 체험관과 온실, 전통 숨은 체험장을 만들고 수상 공연장과 전통 나룻배 공연 등을 검토합니다. 덕진공원 주변의 건지산과 소리문화 전당 등과 연계해 볼거리, 체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덕진공원과 덕진 연못 여기 일대를 가지고 저희 한옥마을 버금가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관광 기반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올해부터 10년간 시설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이 60억 원이 넘는 부정대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입니다. 지난해 대출 업무를 맡은 A씨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신청한 고창의 건설업체 58억 원을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김제에 있는 업체에 담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등또 다른 부정 대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창 대출 사건 외에도 저희가 익산이나 뭐 김제 공장에 대한 지금 부정 대출도 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한 거고요. 조합원들은 방만한 대출로 대출금을 떼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가 또 된다고 하면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그때 같은 고통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농협 측은 제기된 의혹들이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혹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상 없이 저희 적정하게 업무 처리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조합원들은 제19 감사기 감사로는
부정 대출 의혹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완주에 있는 공장 물류창고에서 48살 임모 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지휘자와 지게차 유도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공장 측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5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 반쯤 전주시 서학동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20살 은모 씨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이 1.5도에 그치는 등 한낮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설 연휴 기간에는 눈이나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